이번에 시황 분석드릴 종목은 국일 신동입니다. 자, 국일 신동. 자, 이 종목 또한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1710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700원에서 1700원, 1710원 이 구간에서 완전 바닥을 잡고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한 1년 반인가 이렇게 지났죠. 그렇게 해서 321%입니다. 321%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본격적으로 국일 신동에 대한 차트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이전에 제가 저를 찾아오시는 길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대박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카페 오시는 길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검색란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일 신동의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구간에 지금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자, 본격적인 차트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이전에 저에 대한 실력을 믿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동종목을 여기 바닥 1700원대, 171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강력 홀딩을 해서 뭐 거의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조금 넘어서 321%의 수익을 냈었던 이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저를 제 말을 믿으실 거 아닙니까? 잠시 그 분석 자료 보여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국일 신동을 왜 제가 1700원에 매수 의견을 과감하게 드렸는가?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입니다. 이때 당시에 1700원에 매수 의견 드렸을 때 당시에 국일 신동의 잠재 자산을 보면 이 종목 매수에 놓으면 너희들 최소한 1년 안에 300%는 따먹고 들어간다. 참고적으로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이미 목표가를 제가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비용,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할 종목, 그리고 현재 물린 종목, 잠재자산을 알고 여러분들이 빨리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 제가 여기서 전부 다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왜 1700원에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강한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큰 시세가 터지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재 자산이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일 신동 제가 키워드 검색을 이렇게 하면은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국일신동 주가 예측 정보라고 있죠. 자, 2015년도에 제가 이 종목을 바닥이다, 매수 들어가라 그러면서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자, 여기에 보면 우수 멤버 22호라고 있습니다. 2015년도 08월 29일 날이 종목, 자, 100%에서 1000% 오를 종목 안에 국일신동이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상장 이후 줄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다. 현재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최하 17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 초대박이다. 바닥을 잡은 종목은 다 잡지 못한다. 현재가 이하 최하가를 깨지 않는 이상 일단 소량만 먼저 1차 매수 들어가고 동종목은 매수 후에 하락한다라고 해도 절대 손절을 칠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 추가 하락하면 초대박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제가 시황 분석 의견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해엄님, 그 다음에 동만장님 이렇게 매수 의견을 드린 종목입니다. 자, 재무를 다시 확인해 보니 이상이 없다. 아주 좋은 종목이다. 이런 종목이 여기에서 현재가에서 더 하락하면 이거는 거저 주워먹는 종목이다. 매수 들어가라. 반토막만 놔주면 대박인데, 반토막이 쉽게 나나요? 안 나죠. 그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 분석 시황 옮깁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가 예측 정보 이쪽으로 이제 분석 시황이 옮겨집니다. 2차 분석가 2,000원, 바닥 매수가 1,700원, 바닥 매수가 1차, 2차 추경 매수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아까 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해옴님을 비롯해서 덕만장님이 매수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 분석가,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88% 수익 중이죠. 분석 시황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한가 치고 조정이 왔다. 다음 주 중대 고비다. 추가 반등이 다시 온다. 자, 저는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8%면 조정장이 오는 겁니다. 조정장이 오는데 이 종목은 최하 300%는 먹는다. 그러니까 조정이 와도 강력 홀딩해라. 자,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홀딩.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이 오고 난 다음에 분석대로 정확하게 조정이 왔죠. 그러고서 재반등이 다시 오는 구간입니다. 자, 이거는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홀딩해라. 그래서 홀딩했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분석대로 지점 정보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미리 예측해 드린 거 아닙니까? 자, 직전 정거점 돌파하면 100% 추가 돌파가 올 것이다 해서 1차 3,900원에 강한 매물벽이 있다. 돌파 시도를 하고 지지를 하면 강력 홀딩이다. 떡을 줘도 못 먹으면 나가서 죽는 게 낫다. 자,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는 이미 쳤습니다. 지금부터 조정이 와도 다시 시세가 올 수 있습니다. 강력 홀딩 5,490원, 6,480원에 또 한 번의 매물벽이 있다. 분석대로 움직이면 꼭지 목표가가 다음에 바로 꼭지 목표가가 있다. 거기가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330%,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6,000원대 그리고 4,500원대. 자, 분석 시향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5,500원, 6,500원, 여기에 5,500원 뚫었네요. 여기, 여기가 매물벽이다. 여기 5,370원이죠? 여기 강력한 매물벽이 있다. 그리고 조정하고 난 다음에 6,500원 강력한 매물벽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보이죠? 6,500원 거기가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다. 미리 예측을 드린 겁니다. 예측드려서 5,500원, 6,500원, 6,000, 여기가 6,554원입니다 여기가 꼭지 목표가다. 그렇게 해서 정확히 때려맞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정확한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건 미리 예측해 드린 겁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제가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 거죠. 지금도 이런 대박 바닥 분석주가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한 2017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해가지고 여기 100개가 지금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현재 140% 수익 중인 종목도 있고, 요거는 아직 많이 안 오른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현재 95% 수익 중인 종목, 90% 80% 수익 중인 종목은 제가 절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푼이라도 싸게 매수 의견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몇 프로 수익 중 안 나오죠.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을 잡고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강력 홀딩 하시면 이런 대박 인생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이 300%, 500%, 1000% 수익이 났었던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지 마시고 이 꿈의 수익률의 근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시면 여기 앞으로 2017년도에 대박을 낼 종목이 여기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대박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제 카페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